글 쓰는 임보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사실 이 즐거운 자리는 딱딱한 축사보다는 그냥 계속해서 맛있는 음식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중간에 흥을 깨뜨리게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군요. 이러한 수년 전에 제가 이 모임에 한번 참석을 하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아마 전에는 저 북쪽에 불광동인가 마포인가 그쪽에서 이제 했어요. 그때 이제 참석을 했고 그때는 아마 에크리님이 회장을 맡고 계셨던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이제 이분수산하님 그 지금 현 회장께서 연락을 주셔서 얼굴 보고 싶으니까 꼭 나오라고 해서 제가 이 수선한님을 아주 좋아해요. 그 영상도 좋아하고 말이죠. 또 그 인품도 훌륭하고 그래서 제가 제 백사하고 이제 오늘 사실은 달려와 보니까 이 모임이 시작하기 전 30분 전에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도 열기 전에 밖에서 한참 기다리다가 여기 들어와서 동참하게 됐습니다. 와서 보니까 수년 전에 불광동교에서 했던 것과는 전혀 규모가 달라요. 그쪽엔 좀 촌스럽고 초라했었는데 올라오니까 많은 분들이 화려한 만기 강남이 참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성대하게 말이죠.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을 제가 볼 때에 아 회장님 참 잘 뽑았구나 라고 생각해요. 우리 예쁜 수선한님 회장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예? 역시 살림살이는 남자보다 여자가 잘하는구나. 나라 살림살이도 요즘 그 여성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잘 되겠구나. 저는 지금 그런 희망을 이 자리에 와서 보고 말이죠. 잠시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수 한 거 보내는데 받으셨어? 예. 하여튼. 얼마나 일을 잘하시면은 송년 파티를 11월 중순에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도 몇 개 모임 같은 걸 갖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서둘러서 빨리빨리 부지런하게 말이죠. 이렇게 행사를 치는 이것만 봐도 얼마나 일을 열심히 잘하신가 하는 짐작이 갔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영상 작가, 이 모임이 금년보다도 더 크게 번창하시고 그리고 모두들 건강하시고 좋은 작품들 많이 생산하시기를 제가 이제 기원 드리고요. 딱딱한 제 축사의 말씀보다는 여기 와 보니까 이제 시인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제 낭송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낭송이라고 할까요? 뭐 하여튼 좀 길게 늘어지는 소리로 말이죠. 이 분위기를 한번 돋구어 보려고 합니다. 네. 술 한 잔 모아가지고 제대로 기억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헤이야 소사라
해야 소사라 말 같게 시스럴 불 고운 해야 소사라 산 넘어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여린여린의 띠 넓을 고운해야 소사라 달밤이 시려 달밤이 시려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시려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난 시려 해야 고운 해야 네가 오면 네가 사오면 나는 청산이 좋아라 월월월 깃을 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라도 좋아라 사슴을 따라 양지로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직범을 만나면 직범과 놀고 해야 고운 해야 소사라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새도 짐승도 다 한자리 앉아 오이 모두 불러 한자리 앉아 애띠고 고운 날을 누려보리라 애띠고 고운 날을 누려보리라 고맙습니다.